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사에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업체 사외이사이기도 해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 판매하는 서울 금천구의 애니메이션 전문업체입니다. 유명 완구업체가 투자해 설립했는데 국내외 유명 애니메이션을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케이블 TV와 IPTV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되기 석 달 전인 지난 5월 10일 이 회사 주식 4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액면가 5천 원인 주식을 6천 원씩에 2,400만 원어치였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면서 배우자 박모 씨는 이 회사 사외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다름 아닌 특정 미디어 기업의 비상장 주식과 사외이사 문제로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대가성은 없는지 청문회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고교 동창인 업체 대표한테 주식 취득 권유와 함께 사외이사를 맡아달란 부탁을 받았던 거라며 문제가 된다면 주식을 처분하고 배우자도 이사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면은 전량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백지신탁을 하든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 관련 소송을 소속 법무법인이 대거 수임했다는 논란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후보자 발언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